안녕하세요. 저요, 저요. 이름과 이모가 제일 매치가 잘 되는 사람? 해찬. 네. 왜냐면 동효도 되게 좋아해요. 동효 이거 이름. 근데 해찬 이거 이름 제 생각에는 진짜 너무 잘 지웠어요. 밝은 뜻이요. 약간 태양 그런 것 같은 듯. 해찬과 저한테 또 태양처럼 빛나요. We have a connection with sunflowers. Okay. Explain, explain. Okay. Explain, explain. Explain. Okay. 설명, 설명. My name is Haechan. So I created my nickname, Fursun. Yeah. Fursun mean is, yeah, full sun. Yeah. Sun, full sun. Yeah. Sunflower. So he gave the fans another term, sunflower. It's cause like sunflowers look at the sun and he's full sun, so. I think I'm falling in you. 귀염이네.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투표로 MVP가 선정이 된다고 해요. 그 MVP가 있는 팀이 1점을 가져가고요. MVP에게는 MVP예요. You hear what the fuck I said? MVP는요. 투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궁금하시지 않아요? 에어팟 믹스. No tell tell rat. 맞았어요. 에어팟 맥스. 그럼 재민 씨 혹시 기대되는 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찬이라고 생각합니다. Am I better than everyone? 월키 노래 아시죠 다들? Cause when me young show me that's poppin' work it. Yes sir! It's them! My number one student! My number one student! The ace! 수세자! 해찬 우선! 한 손가락으로 팔굽혀기 한 번씩. It's about drive, it's about power. We stay hungry, we devour. 노란색. 아, 한우 세트를 먼저 일단 보여주세요. 그럼 나의 수제자. 형. 갖고 와라. 내 마니또는. 정답. 나한테 디스를 안 했어. 나는 잠옷. 귀여워! 잠옷! 절대 안 입는 거! 이거 찬이 그거 아니야? 안 입어? 아니 이거 나야, 곰돌이. 야, 제노 솔직히 이거 진짜 좋아한다. 어, 입어라, 진짜! 입어서 셀카 찍으라. 이거 올려라. 버블. 땡큐. 다시 할게. 내 사랑의 화살을! 뭐 아니야? 아 진짜. 받아! 어? 아 0점이야. 아니 그 멘트를 쳤으니까. 100점. 근데 그래도 아니야. 아니. 뭐야? 야 나 쏘겠냐고.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다들 그 콘텐츠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라디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자시 씨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야?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 내가 대용 사무쳤잖아. 저희 가로질러 왔잖아. 호수였어. 그래서 신발 다 젖어가지고. And now I want to sit back and relax and enjoy my evening. When all of a sudden I hear this agitating, grating voice.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 색깔들이 겉에 이 봄도 괜찮은 거 같아요. 봤어요? 곰돌이 귀여워. 귀엽지? 안녕 친구들. 한개도 없어? 스티커 받았잖아. 감독님 저도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아 기대된다 하찬이야. 잠깐만. 눈빛이 원래 이러니? 아, 우리 알았어, 알았어. 안녕. 난 찬이 찬이야, 찬이라고 해. 에어주세요. Oh, this is my son. Don't play with me right now. 이렇게만 가 아니면은 약간 이 누워지는 해찬이 책상 밑에서 나오다가 머리를 받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갑자기 곰돌이가 뿅 나타나서 너무 귀여웠어요. 히히. 아, 일단 저도 제가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그 책상이랑 이제 바닥이랑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맞아. 진짜 쭈그리고 진짜 밑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또 이제 센스가 있다 보니까. 오늘 왜 그러냐고. 레전드. 네. 한 번에 했어요. 웃겼어. 해찬이가 되게 재밌잖아요. 되게 이게 유머러스하고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그런 거는 꼭 한국말이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일본어, 영어 이게 다 그게 진짜 대단한 생각.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웃어줄 때 나 대단하다. 그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나는 진짜 멤버들이 부럽다고 나는 나를 못 봐서 아쉽다고 막 그런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에 지쳐 포기하고만 싶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누군가에게 뭐든지 털어놓고만 싶을 때 저 썬디를 찾아주세요. 해찬 라디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37.5MHz 해찬 라디오의 해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